미션 성공! 자, 드디어 아 엄청 더운 8월이에요. 네, 그냥 네. 가만히 있어도 더워요, 사실. 그래요? 네. 신혼부부들은 어떻게 이겨내나? 안 더워? 응? 안 더워? 더워. 더워. 그럼 좀 떨어져. 싫어. 자, 본격적으로 오늘 스타분들 어마무시합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아마의 팀연의 안방 두 분입니다. 윤도현, 수영. 티비언의 리포터 군단입니다. 김일중, 하지영, 김희슬, 류대사. 반짝반짝 빛나는 그녀들 주얼리에 예원, 세미. 하이스쿨 뮤지컬로 뭉친 SM 선후배입니다. 령, 루나. 90년대 추억이 새록새록 박정수 여행 스케치. 노래 잘하는 배우와 연기 잘하는 개그맨 커플입니다. 윤희석, 안상태. 도전 천국의 공식 서포터 전 인천. 자, 아,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가도 되나요? 예예예. 예, 예, 예선 대니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우리 윤도현 씨와 수영 씨 앞으로 나오세요. 잘해주세요. 예. 저희가. 아, 잠시 후에 자세한 인터뷰 나눠보고요. 예, 예, 예. 수영 씨, 네. 오늘 조금 겁나는 커플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어. 또 같은 소속사인 우리 려욱 씨와 루나, 루나. 씨. 루나 네. 잘하지. 루나. 또 루나 양 노래를 또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렇죠. 려욱 씨 뭐 봐줄 마음이 없습니까? 전혀 수영 씨한테. 아, 뭐 수영 씨는 보컬이 아니라서. 네. 아주. 아 이게 뭔가요? 아 이게 뭔가요? 아이고 네, 사실 뭐 네, 괜찮습니다. 아, 뭐, 그래요? 비교할 네. 대상도 아니다. 뜻인 거죠. 그래요? 생각도 안 하고 싶다는 얘긴가 봐요. 생각도 안 하고 어. 어. 당치도 않다. 무슨 얘기냐는 뭐, 이런 얘기. 깜짝 놀랐네. 처음부터 수영이는 보컬도 아니다. 어, 야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노래 되게 잘하시던데. 어, 예. 네. 지금 윤도현 씨 옆에 있다 괜히 자기가 기분 나빠가지고.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좋습니다. 자, 윤도현 수영 씨 멈춰 외쳐주시고요. 네. 예선 대진표 돌려 주세요. 멈춰! 아유, 주얼리! 자, 다음은 윤희석 씨, 안상태 씨 자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저는 오늘 제일 기대되는 팀이 이 팀이에요. 그래요. 윤희석 예. 씨는 왜 인사를 본인이 남잔데 이렇게 가리면서 인사를 하는지. 약간 좀 정신세계를 우리가 오늘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기대해주세요. 자, 예선 대진표 돌려주세요. 멈춰! 와,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SM, 우리 려욱 루나 대. 네, 여행 스케치와 아, 대선배님과 함께 하게 됐네요. 네. 예, 예, 예. 첫 번째 대결, 윤도현, 수영 대 주얼리. 야, 드디어 이분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아, 기대돼요. 네, 한밤의 TV연의 우리 윤도현 씨와 우리 수영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너무 긴장되시죠? 정말 윤도현 씨가 또 이번에 9집 앨범이에요. YB Real Impulse. 아 무슨 뜻이에요? 전혀 모르겠네. 이제 Real Tape에서 저희가 원 테이크로 녹음을 했어요. 아~ 그래서 Real Tape에 담긴 자극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 이번에 그리고 YB가 미는 발라드곡이 제목이 뚜껑 참 별꽃. 예. 독특해요. 뚜껑 별꽃? 해가 뜨면 뚝 꽃이 이렇게 열리고 어머 해가 지면 바로 닫혀요. 어머 그러면 요거 살짝 1절만 들려주시면 그래요. 그거 들려주시면서 긴장을 좀 풀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지울 수 있어 널 지울 수 있어 얼마나 힘들지 모르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남았어. 아이고. 아, 아. 진짜 멋있어요. 아니, 멋있네요. 근데, 어쨌든 멋있다고요. 네. 떨려가지고. 아, 또 우리 수영 양 하면 또 이제 연기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종혁 씨하고 지난 스킨십이 많았죠? 많진 않았는데 마지막 회에 이제 네네. 좀 있었죠.
찐했죠. 예, 네. 찐했죠. 뭘 보여줘?